아쉽죠. 위험적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른쪽 전달합니다. 이용이 날카롭게 뒷공간을 한 번에. 하지만 헤더에 걸렸고요. 골리 이승우예요. 이승우 접고 막사쪽 이승우 이승우 슛! 골! 이승우의 선제골! 리그 12호 골을 만들어낸 이승우! 1대0 앞서가는 수원FC입니다. 수원FC의 슬로인 정동호가 준비합니다. 라스트적으로 헤드로 돌려줬고요. 박스 안쪽에서 이승우! 이승우! 오늘도 수원FC 극장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이승우 선수입니다. 일단 스플릿으로 나뉘기 전에 홈에서 마지막 경기였는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쁜 것 같고, 평일인데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죠? 그게 다니 당연히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대표팀 명단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대표팀 명단도 그렇고 봤는데 일단 오늘이 너무나도 저희한테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고, 조금이라도 경기에 지장이 안 가도록 저 혼자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침에도 형들이나 코치님들, 감독님까지 그냥 장난식으로 이야기하고 좀 실망하지 않게 많이 옆에서 좀 재미있게 그렇게 해줬던 것들이 좀 힘이 됐고, 끝까지 계속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감독님도 제가 멀티골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형들이나 코치님들이 오늘 아침에 세 골 넣어라, 많이 골 넣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게 진짜 경기장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놀라기도 하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서 힘내서 했던 결과가 오늘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서 확실히 여름에 뛰는 것보다는 지금 뛰는 게 컨디션이나 상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더 좋은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팀원들 간의 호흡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몸 상태도 그렇고 계속 뛰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지금 2주에 너무 많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이 뛴 선수들도 있고, 저희 팀이 좀 나이가 많잖아요. 형들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치지 않고 요즘 선수들이 끝까지 좀 힘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대표팀에서 보고 맨날 같이 커왔던 선수고 친구이기도 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선수 중 한 명인데,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좀 가서 같이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경기 일정상 가보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멀리서나마 좀 이 힘이 돼주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골까지 넣고 같이 세련번지를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통화를 못했어요. 사실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냥 연락만 주고받고 나중에 전화 상황이 괜찮을 때 전화 하자고 하고 그냥 그 정도만 했고, 근데 연락은 주고받고 못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고, 근데 멀리서나 그렇게 골을 넣어서 세레머니를 할 수 있었던 게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서울이 이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서울이 워낙 홈에서 팬분들도 또 많이 오고 홈 어드밴티지가 좀 있는 팀 중 하나잖아요. 워낙 명문 팀이고 전통 있는 팀이기도 하고 좋은 선수들도 많고 좋은 전술하게 꾸준하게 1년을 해온 팀이기에 서울이 이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고 몇 명 형들이랑 전화하면서 야, 장난치고 이겨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진짜 이겨서 너무 좋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면 좋겠죠. 정해놓은 것보다는 계속 한 경기 한 경기 골을 넣든지 아니면 어시스트를 하든지 이제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고 싶은 건 당연한 공격수로서의 마음가짐이거든요.